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니까 성공의 8단계 첫 번째인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두 번째인 결의 결단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일단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비단 제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면은요, 이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막 나와 있거든요. 생생하게 꿈꾸고 그걸 얼만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그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은 실제로 생생하게 꿈을 꾸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실려 있고, 그 RVD가 이제 꿈꾸는 다락방에 나와 있는데,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책 본문 내용인데, 오늘 강의랑 연결이 돼서 요거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대양을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가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제대로 작동하는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 선박의 기종이 최신식이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다. 재능을 갈고 닦기에 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먼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줄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성공의 길로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몸소 익혔다. 진실로 그들을 닮고 싶은 열망이 그 사람과 같은 성공의 가도로 초대한 것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그와 같이 생각하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라. 사고방식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위대한 성부자를 꿈꾼다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워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성공자들이 했던 걸 다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노하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만의 노하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따라했던 것들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고, 저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은데요. 성공의 8단계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죠. 제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저는 빨리 성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빨리 성공하는 게 목표여서 빨리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골라서 들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공의 8단계더라고요. 이 성공의 8단계는요, 애터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안 하시면서, 성공의 8단계대로 실천도 안 하시면서 자꾸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일단 성공의 8단계 실천해보고, 에이코어 리스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상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는요,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대로 해서 리더스 클럽까지 들어갔고, 애터미 사업 해서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계속 성공의 8단계로 라인 미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성공의 8단계대로, 그러니까 초창기 제가 세일즈 마스터밖에 안 됐던 시절에는 성공의 8단계로 어떻게 라인 미팅을 했냐면, 제가 성공의 8단계를 실제로 실천해보고 제 실천 경험담을 파트너들한테 알려주면서 해보라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1-20%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만 성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겹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지겨워 맨날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두가 복제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단계, 9단계, 10단계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딱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활용해서 임페리얼님들, 다들 임페리얼님까지 가셨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걸로 미팅을 했고, 이거로 성공을 했고, 세미나에 갔는데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그때는 총장님이셨어요.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데 정답이 있대요. 그러면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신규분들 만나서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성공해요, 줌 미팅에 들어오면 성공해요, 이런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성공의 8단계부터 복제를 시키세요. 이 안에 시스템, 줌 미팅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성공의 8단계 안에.
성공의 8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성공자분들마다 뭐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사업 설명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꿈꾸는 다락방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 몇 가지를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하게 꿈꾸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흔들려요. 시작도 못합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라잖아요. 이 순서대로. 그럼 1번부터 해야죠. 근데 1번, 2번 건너뛰고 명단 작성부터 해. 명단 들고 초청하러 나가. 초청했는데 거절당해. 그러면 꼬르륵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 나랑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아. 그런데 1번이 확실히 돼 있는 사람은요. 거절당해도 나는 1번을 이루어야 되니까.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목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지키려고 결단을 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1번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2번 결의 결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 동안 이 성공의 8단계랑 에이코어 리스트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란님 반갑습니다. 꿈, 목표. 왜 애터미 하세요? 이건 것 같아요. 왜? Why 애터미? 왜 하필 애터미냐? 여러분들이 그냥 뭐 50만 원, 100만 원 버는 일 찾으려고요 하면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일 하셔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의 초강력 시스템이 있죠. 인생 시나리오. 저도 처음 석세스를 갔다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회장님께서 얼마를 벌 것이냐 지출부터 정하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버킷리스트는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버킷리스트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제 수입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더 열심히 살면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틀렸던 거예요. 이미 내가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의 돈과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룰 수 있겠지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못 이뤘던 거예요. 회장님 말이 정답이죠. 얼마를 벌 것인지 지출부터 정해야 되는데 이 지출은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보고 내가 이런 인생 시나리오대로 살려면 한 달에 3천이 필요한 사람인지 1000이 필요한 사람인지 500이 필요한 사람인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시나리오 써봤더니 2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애터미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애터미 오토판매사만 가시던가. 내가 인생 시나리오 써봤더니 나는 1000만 원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석세스 세미나를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회장님이 어떤 강의인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들으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 시나리오 쓰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필요한 집에 300, 400만 원 가지고 살림 꾸려 나가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런데 2000만 원 벌면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 생각을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2000을 벌어?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돈이 부족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벌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어도 벌어도 목말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특히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제가 더 벌고 싶어도 더 벌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하다가 저도 애터미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니까 제가 원하는 수입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 애터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석세스 세미나를 갔던 게 2013년 5월이었는데 그때 인생 시나리오 듣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막 쭉 적어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적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요.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저축까지 하면 4천만 원. 저축 빼고 제가 생활하는데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내 취미 생활은 뭘할 거고, 제가 골프 승마하는 게 취미, 그때부터 인생신이라는데 지금 골프는 하고 있어요. 승마도 곧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골프 하나 하는데도 너무 벅차더라고요. 시간이, 막 쪼개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인생시나리오를 저는 이루어가고 있는데, 제가 임페리얼 되면 다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금보다 더 여유가 있을 테니까. 지금도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요.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제가 빨리 성공하는 거, 월 처음 버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전 그때까지는 모든 취미생활과 여행, 문화생활을 다 끊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일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취미생활 하고 싶을 때 취미생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듣고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시나리오를 한번 써보, 여러분들도 각자 인생시나리오를 써보셨을 텐데 그냥 어떤 집에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집을 살려면 내가 한 달에 그 집을 월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얼만큼 뭐 대출을 받아서 사든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얼만큼 이 집에 들어갈 것인지 내가 우리 아이 교육을 원하는 거 시키려면 교육비가 한 달에 얼만큼 들어갈 것인지 내가 뭐 부모님 용돈을 드리면 얼마를 드릴 것인지 이거 다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 3천이었어요. 제 파트너 중에 저랑 같이 이제 세미나 갔던 분이 아유 무슨 몇 천만 원이야 500만 원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네 그러셨어요. 근데 첫날 인생에 쓰더니 본인이 쓰고 깜짝 놀라서 어머 천만 원 벌어도 부족하네 본인이 써놓고서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해서 얼마 드리고 싶은데요? 금액 적고 딸 용돈 주고 딸 용돈 얼마 줄 건데요? 금액 적고 해보니까 금방 천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우리 능력으로 있냐고요.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능력으로 삼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런데 애터미에는 이미 많은 성공자분들이 뭐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다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인생 시나리오 안 쓰신 분들은 꼭 써보시고요. 디테일하게 수치로, 네, 애터미님, 디테일하게 숫자로 적는 거 꼭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생생하게 그리라고 하는데 안 그려지더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본 적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인생시나리오 쓸 때 30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부동산에 가서 이 근방에 있는 50평에서 60평대 아파트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원하실까? 아, 저는 평수만 50평에서 60평이면 돼요. 그리고 지은 지 5년 안 된 아파트로 보여주세요. 몇 개 없어요. 넓은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0평대 이상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50평대 이상 아파트를 보러 가니까 너무 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재부터 달라요. 구조랑. 똑같은 아파트인데요. 30평대에 쓰인 마루하고 벽하고 50평에 쓰인 마루하고 벽이 달라요.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고급 자재를 쓰더라고요. 큰 평수는. 지금은 제가 5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처음으로 만족해요. 살면서. 그 전에는 계속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한 3년만 지나면. 제가 이제 20평대 살다, 30평대 살다, 40평대 살다, 지금 50평대까지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도 괜찮다. 살만하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집을 방문해보고 견적도 빼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만약에 뭐 10억이래. 그럼 내가 지금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간다면 한 달에 얼만큼 대출받아서 대출금 얼만큼을 모아야 이 집을 이사갈 수 있을지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것인지 그럼 몇 년 있다가 이사갈 수 있을지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우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차가 있으면 제가 처음에 미니쿠퍼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남편 사달라 했더니 네가 집에 차가 있는데 그걸 굳이 왜 사냐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던 말도 저는 미니쿠퍼 매장에 가서 타보고 시승해보고 제가 한 3개월을 그 짓을 했어요. 3개월을. 내가 간절하게 꿈꾸면은요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살고 싶은 삶은 그려보고 경험해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싶다. 직접 교육시키고 싶은 학원 가서 상담해보고 그 학원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뭐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다.
어디로 유학 가면 얼마가 들지 알아보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쓰셔야죠. 그래 정확한 인생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간절함이 커져요. 간절함이 커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상상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인생 시나리오 썼을 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쓰려면 좀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의 삶을 가운데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대부분 삐뚤빼뚤. 그리고 점인 사람도 있어요. 다 점수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빵이야. 그래서 이 동그라지 못한 작은 나의 삐뚤빼뚤한 인생 시나리오를 다 만점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정말 여한 없는 삶. 나 이렇게 살면 소원이 없겠다. 저는 인생 시나리오 볼 때마다 이성현 박사님이 인생 시나리오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으라 그랬거든요. 저는 침대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온 집에 다 붙여놨어요. 매일매일 읽으려고. 인생 시나리오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전 지금 애터미 사본 지 9년이 되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게 한 4, 5년 만에 현실이 되었어요. 5년 정도 지났을 때 로얄리더스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예요.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루고 싶은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 생생하게 한번 꿈을 꿔보세요. 한국의 부자 중에 그 부자들한테 설문조사 했는데 그 중에 76%는 거의 80%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집요하게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대요. 결국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80% 이상은 부자가 된다라는 목표로 원래 살아왔던 분들이 다 부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이루고자 하는 걸 간절하게 생생하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어요. 꿈 리스트를 종이에 쓰고 마음에 심는 드림 리스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이에 매일 써봐라 이루어진다. 종이에 쓰고 붙여서 읽어봐라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성현 박사님도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요 그 강의 들으면 집에서 바로 그렇게 따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제 파트너들은 안 따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왜 안 해보세요? 인생 시나리오 제가 2014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오토 판매사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게 2014년이었어요. 2014년 초반에 오토 판매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해 말에 12월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2014년에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어요. 매일.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적을수록 그 꿈이 더 간절해져요. 더 가슴에 박혀요. 종이에 쓰고 마음에 심는 드림 리스트라고 했죠. 써보세요. 그냥 보는 거랑 달라요. 인생 시나리오, 이번 달에 인생 시나리오 쓰려면 지난달에 썼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 보면은 저 사람은 성공하겠네라는 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실수투성이고 일도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런데 굉장히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공해요. 근데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정말 일도 똑부러지게 하는데 아 저분은 성공 못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데 본인 스스로가 저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애터미 성공자들 중에 신용불량자도 많고 정말 능력이 없는 분들도 많죠. 저는 그분들이 성공한 이유가 능력 때문이 아닌 이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능력자인데 속도가 느려. 성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 이 꿈 리스트를 자꾸 써보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자꾸 강의를 듣고 스스로 세뇌시키셔야 돼요. 우리 외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입 밖으로 외치잖아요. 반복적으로 외치면 내 뇌가 그거를 인지한대요. 인지해서 어느 순간 그런 사람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나는 성공자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계속 외치는 거 중요해요. 에이, 뭐 그런다고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공자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해보시라는 거죠. 하루 이틀 한달두달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그럼 어느 순간 성공자의 자세로 변해 나가는, 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랬냐고요? 저는 애터미하고 정말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에 새길 정도로 매일매일 쓰는 게 손이 아프시면 읽고 외치세요. 인생 시나리오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외쳐보세요. 목표는요, 시간에다가 꿈을 더한 게 목표예요. 시간에다가 꿈을 더한 거.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한 세세한 목표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울 때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리고 1일 목표까지 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저 벤츠 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벤츠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벤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구체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벤츠 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벤츠 타고 싶은 사람은요, 맨날 벤츠 들어가서 봐요. 벤츠 매장 가서 타본다니까 시승해봐요. 실제로 색깔 다 보고, 무슨 색, 어떤 차종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진짜 벤츠를 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 시작했을 때 1차 목표가 2년 안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2년 안에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내 인생 시나리오의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3천이었고,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 1,000만 원이라는 1차 목표가 단기 목표, 어쩌면 중기 목표였죠.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봤는데, 제이 임페리얼이 10년 안에, 맨 처음 세웠을 때 10년 안에 임페리얼, 그래서 5년 정도 했을 때 로얄 리더스 클럽, 그래서 2년 정도 했을 때 리더스 클럽이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적어도 1년에 500만 원, 6개월에 오토판매사는 돼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오토판매사가 되려면 지금 시작할 때 세일즈 마스터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계속 했던 거고, 그래서 저의 단기 목표는 6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 그래서 매 분기, 1월 상반기, 1월 하반기, 2월 상반기, 2월 하반기, 매번 제 목표는 세일즈 마스터 유지였어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럼 매번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는 몇 만큼, 얼마의 PB를 해야 될 것인가? 이만큼 PB를 하기 위해서 나는 몇 명의 소비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몇 명의 소비자한테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보름 안에 이만큼을 하려면 나는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고, 얼만큼을 팔아야 되고. 그런데 내 파트너가 나와서 오토 소비 매출이 일어난다면, 지금은 내가 다 해야 되지만, 50만, 100만 오토 매출이 일어난다면 내가 할게 조금 줄어들겠죠. 저는 밑에서 자연 매출이 올라오니까 제가 할 양이 줄어드는데 안 줄이고 계속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파트너 밑으로 포인트가 내려가겠죠. 저는 그렇게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매출 목표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입을 꼭안 하셔도 몇 명의 회원, 뭐 소비자를 만날 것인지, 신규 컨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설명을 몇 번이나 할 것인지, 이런 좀 디테일한 목표를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목표에 에이코어 리스트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지켜보세요. 에이코어 리스트 매일 지키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 목표가 애터미에서 월 5천 버는 거면 에이코어 리스트 지키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니 이거 지켜서 월 5천 번다고?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아니 여기 가서 월 5천 번다고? 너무 쉬운데? 그럼 해야지. 그런데 저는 원데이 세미나 가기 힘들어요, 석세스 세미나 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월 5천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5천만 원 버는 일을 한다는데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버실래요? 저는요, 애터미 하기 전에도 다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 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면서. 그런데도 월 1천 버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월 5천을 번다고? 그런데 월 5천이 내가 일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럼 해야죠. 너무 쉬운 일이죠.
출근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출근하는 게 어렵고 세미나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일이 뭔데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일은요. 그래서 물건 파는 일 아니에요. 근데 물건도 팔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미팅하신 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애터미 일하는 핵심 요소가 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시스템, 내 노력.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 물론 좋은 스폰서 있고 좋은 파트너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쉬워지는 거고 일단 사람이 재료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을 붙여주는 게 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탄탄하게. 시스템에 빠지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무너질 수 있겠죠.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요. 잘 되는 것 같아. 내 노력으로.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근데 또 무너지고. 다시 데리고 와. 또 무너지고. 반복해요. 이건 제가 9년 동안 수많은 제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형제 라인들까지 보면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분들이 본인 생각대로 해. 내가 아무리 시스템 중요하다고 해도 본인 생각대로 해.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경험해봐서예요. 경험해봐서.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면 본인들 생각대로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고. 그냥 정말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애터미에서 너무나 훌륭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요. 애터미 시스템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자분들도 같이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이 지금 이렇게 애터미의 탄탄한 시스템이 되어 온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의 진짜 잘 못하셔도 돼요. 너무 애터미에 나온 시스템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애터미 사업 진행하실 수 있고요. 제가 시스템, 사람, 나의 노력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재료예요. 내 인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컨택해도 그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이 파이프라인에서 제대로 재료 역할을 못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 사람 데리고 와서 시스템에 넣는 거.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어디 구멍이 생겼나, 균열이 났나 보는 거. 관리죠. 이 조직 관리. 사람 데려오는 거. 소비자 관리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부정적이지 않고 애터미가 된다라는 확신. 그래서 결국 애터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이미 시스템하고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는. 제 주변의 성공자들 봐도 능력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꿈꾸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꿈꾸시는 분들. 그것도 꿈꾸는 능력이라 그러면 능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면서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이 꿈에다가 시간을 더한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꿈을 꾸면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1일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목표를 세워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나는 무조건 목표를 지킬 것이다.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꿈과 목표 설정이 명확하면은요, 결단은 쉬워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꿈과 목표 설정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결단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면은 결단을 쉽게 안 되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근데 잘 살았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좋겠긴 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러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 설정이 얼마나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200만원, 300만원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면 제가 200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토판매사. 파이프라인 두 개 만들면 이제 넘치는 오토판매사.
파이프라인 4개 만들면 오토다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기. 하나 만들려도 시스템 필요하다니까요. 시스템 없이는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시스템 소득은 못 만들어요. 물건 팔고 거기서 얻는 포인트 이거 노동소득이죠. 물건 배달하고 포인트 얻고 물건 배달하고 이거 노동소득 물건 파는 거죠. 영업. 영업은 시스템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꿈과 목표 설정이 명확하면 결단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반이고요. 꿈과 목표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표도 방향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 하는 분들 계세요. 애텀이 얼마 해야 얼만큼 해야 얼마 벌어요? 뭐 몇 년 하면 얼마 벌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애텀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 벌어는 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벌 것인가 내가 결정을 하는 거고 결단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막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우리 아이가 확진될 수도 있고 막 격리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그랬어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냥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애터미를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터미를 해야 돼. 이렇게 되려면 결단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아 그래 내가 이런데 무슨 애터미야.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반대해. 너 나중에 두겨보자. 야 네가 반대하니까 내 열정이 더 솟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집에 막 가족이 반대해. 야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데 나는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를 성공해서 꼭 얘기해야지. 정말 멋진 스토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00억씩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뭐 수험생이라고 100억 버는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아이 뒷바라지를 할까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이를 케어할 방법을 찾겠죠. 아니 100억 사업체가 아니라 뭐 커피숍 빵집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대가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 성공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그 대가지불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300만 원 보면서 학교 선생을 그냥 했으면은요 어차피 우리 애들 얼굴 주말 외에는 못 봐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물론 아이를 최대한 맡기고 애터미를 했지만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이를 정말 맡아줄 데가 없을 때. 그럴 땐 세미나 데리고 가고 미팅 데리고 가고 파트너들 좀 양해 구하고 아이랑 같이 물건 팔러 다니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만 하면 방법은 내가 찾아요. 근데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꿈과 목표 설정하고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단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되게 유명한 얘기죠. 시작은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동도 변화가 될 겁니다. 내 행동이 자꾸 변하지 않는다면 자꾸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면 자꾸 반복적으로 나의 어떤 문제되는 행동을 내가 한다면 나는 아직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애터미 하기 전과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